자, 그럼 요번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 웹크롤링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뷰티풀 소프의 이제 셀렉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배당률 정보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익률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요번에는 이 외국인 소진율,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식 정보들이 이제 올라갈 것이 안 오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정보들 EM이라고 하는 그 태그 안에 37.35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앞에서 배웠던 배당 수익률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 ID 값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샵이라고 하는 셀렉트 함수에서 지원되는 이 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ID 값을 가져오는 그런 태그를 이용하게 된 것인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 소진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M이라고 하는 태그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요 EM이라고 하는 태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EM 위에 이제 TD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TR이라고 있는데 그 클래스가 이제 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을 예,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T-Body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T-Body 위쪽에도 좀 보시면은 이렇게 클래스에 LWI, L 위드 값이죠. L 위드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들은 뭐냐면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하이에 TD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TBody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아래 또 클래스라고 하는 지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들어가서 EM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이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셀렉트의 정말 강점들을 한번 보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씩 우리가 웹크롤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오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소스코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뷰티풀 스프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우리가 생활건강이라고 하는 요 주식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한번 가져오게 되면은 셀렉트 쪽에서는 이제 클래스 정보들, 이제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는 정보들을 봤을 땐 점이라고 합니다. 점을 우리가 마침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고요. L 위드값,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었죠? T-body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stro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TD, 그 다음에 EM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었어요. 제가 가져왔던 아까 설명했던 요거대로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 물론 요것을 이제 조금 뭐라고 하냐, 크게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는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테이블, T-body, 그다음 TR, TD, EM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사실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부모하고 자식 태그들을 한번 보시면서 가져오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뭉탱이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그스에 있는 것을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텍스트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가져오는가? 그랬더니,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7.35% 정도.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들, 그 HTML 태그들을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셀렉트라고 하는 요 강점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심플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구문구문을 하나 다 이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분석을 하나씩 다 해야 한다는 귀차니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개발자 도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우리가 셀렉터의 카피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죠. 뷰티풀 소프에 만약 우리가 셀렉트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보통 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는 요 정보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개발자 도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피 같은 경우는 이 구문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엘리먼트 구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용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카피 셀렉터라고 있죠.
요것을 우리가 카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누르시고 카피하시고 카피 셀렉터. 자, 그 다음에 요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은 이 위에 우리가 썼던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우리는 지금 현재 위드값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그 위에 아마 요 부분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body, 테이블. 아, 테이블이 아마 L-위드값이 여기에 보여있는 거고, 그 다음 T-body, strong, TD, EM.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전체인 구문부터 시작을 하죠. 네, 전체 구문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child라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왔을 때 세 번째죠. 세 번째 정보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아래하고 좀 비교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 오류가 안 나네요. 지원이 되네요, 지금은요. 그래서 37.35%가 나오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원이 안 됐었어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이 of type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 항상 이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37.35% 정도 결과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요것을 그대로 크롬 브라우저체 개발자 도구에서 셀렉트를 했을 때 요 방법이 안 되면은 이 아래 방법으로 nth of type 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고 개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두 개 다 가능하다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이버 주식 정보들을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셀렉트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정보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